네, 신문 읽어준 남자 이재명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 과정에서 불법과 위법이 있었다 이런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검찰이 검사 5명으로 별도 수사팀을 꾸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이 4.7 재보선 전국에 또 다른 태풍이 될지 주목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조간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표를 먼저 보실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뇌물 및 직권남용으로 징역 22년이 선고된 겁니다. 그러자 이제 모든 관심은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쏠리고 있는데요. 여권에서는 반성과 사과부터 해야 한다 이렇게 조건을 내건 반면에 야당은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모든 관심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만간 있을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이 사안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여기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트럼프 탄핵 열차.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직행했습니다. 미국은 우리와 달리 사법부를 거치지 않고 하원 과반수 통과 그리고 상원 3분의 2 통과로 대통령의 탄핵을 확정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심은 공화당 1인자 맥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어떤 입장을 취하냐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비수에 촉각이 쏘여지고 있다는 건데 맥코널은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실제 트럼프 탄핵을 반기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주고 있어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퇴임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 헌정사상 처음 탄핵이 되는 미국 대통령이 될까요? 그게 운명이 궁금합니다. 다음은 한겨레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공약 차별화에 각 후보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우상호 후보 공공부지를 확보해 16만 호를 공급하겠다. 주거지역 35층 제한을 완화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고 이익 환수를 강화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안철수 후보는 5년간 74만 6천을 공급하겠다. 젊은 층을 위한 청약 쿼터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부동산 정책 굉장히 뜨거운 관심사가 될 텐데 한편으론 이렇게 부동산 값이 폭등한 이후에 이런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현실이 씁쓸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한국경제입니다. 집 사는데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았고 주식 열풍에 비투, 빚을 다 끌어모아 투자했고 그러다 보니 가계빚이 1년 새 100조 원이 늘었다는 겁니다. 표를 같이 한번 보실까요? 급증하는 가계, 기업, 차입금인데요. 가계 부채 2017년 말 766조에서 2018년 827조, 2019년 888조, 그리고 지난해 말에 988조로 100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눈덩이처럼 커지는 가계 부채, 흔히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치권은 대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오늘 돌직구를 날려줄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김광산 변호사,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김영주 전 국회의원, 윤태곤 더모아 정치 분석 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키워드 세 가지 살펴보시죠. 먼저 확정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 심의 확정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쏠리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은 조만간 있을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까요? 잠시 뒤 그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냄새입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 정광훈 목사, 윤석열 검찰총장과 같은 냄새가 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의 절차적 적법성을 따져보겠다 이렇게 밝힌 데 대한 반박인데요.
이 문제 굉장히 정치권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죠. 다음은 사실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피해자가 박 전 시장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판결한 겁니다. 5개월 동안이나 수사한 경찰과는 사뭇 다른 입장인데요. 이 문제도 잠시 뒤에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죠. 그럼 김지혜 돌직구쇼 오늘의 톱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톱뉴스 주제 주시죠. 윗선 변호는 출국금지 수사.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유법과 불법이 있었다. 이런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게 특정 검사의 일탈이 아니라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살펴볼 텐데 먼저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는 검사장 명의로 제출을 하면 법무부가 승인 여부만을 결정하게 돼 있는데 법무부 간부가 이 제출 과정에 관여했다. 그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공익신고 내용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2019년 3월 23일 오전 1시 53분 차규근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장이 출입국 심사관 계장에게 출금을 주도한 이모 검사가 작성한 출국 승인 요청서 사진을 전송했다는 겁니다. 이어 2019년 3월 23일 오전 2시경에는 사건 번호가 다르다 그러면서 수정본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20여 분 뒤에 다시 보냈다고 한다. 확인들 해라. 그리고 오전 3시 8분에 출금 승인 요청서가 접수됐습니다. 이 논란의 핵심은 이겁니다. 수사권이 없는 차규근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장이 이모 검사에게 출금 서류를 받아 접수 과정에 개입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건데요. 법무부 감찰관실은 이 사안을 알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그래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국 금지의 절차는 검사장 명의로 검찰에서 법무부에 접수를 하면 법무부는 승인 여부만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신 것처럼 법무부 간부가 출금 접수 과정에 관여했다면 과연 이것이 적절한가? 이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지금 이 논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 자체는요, 일단 법무부는요, 수사기관장이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 예. 그 서류에 이제 적법성을 따져보고 출금이 가능하면 출금하면 되는 거고요. 승인 여부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검사가 보낸 그러한 승인 요청서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담당 계좌에 보내고 또 다음에 또 문제가 있다고 아마 담당 계장이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건 번호와 관련해서 또 이걸 수정한 걸 또 보낸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사실은 법무부 자체는 승인 여부만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 요청 서류가 잘못돼 있고 유법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는 승인을 할 수 없으니까 승인 불가라고 하면 되는데 예. 이걸 오히려 수정본을 담당 검사하고 주고받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지금 유법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사건 번호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번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에 있던 사건 번호 또는 내사 번호를 만들어서 거기다 붙인 거에 대한 문제 이거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수사 기관의 장이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출금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차기군 정책본부장이 이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이 허위 공문서인지 알면서도 이 부분을 갖다 수정을 하면서 전송하면서 했는지 이것은 아마 본인 독단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법무부의 고위 간부 그건 뭐 장관이 될 수도 있고 예. 차관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 유세인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미리 서로 상의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을 조금 아마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적폐청산에 굉장히 뭐 공약도 되고 가장 관심 있는 분야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사건을 제대로 조사해서 처벌하자.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면. 그래서 만든 것이 법무부의 과거사위원회고요. 대검에 이걸 조사할 수 있는 대검 진상조사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학의 사건이 과거사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또 대통령이 관심이 있는 영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시를 한 다음날부터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움직인 것 자체에 대해서 예. 의문이 있을 수 있고 또 나중에 보면 법무부의 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그리고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의 주력 세력이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추미애 장관의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수 포진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김학의 차관 전 차관에 대한 어떤 수사 자체는 뭐 전에 검찰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하지만 출금 과정에서 이렇게 공익 신고서에 의하면 허위로 어떤 공문서까지 작성하면서 절차를 위법하고 또 사실은 출입 기록을 조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조회하면서 또 개인정보 자체를 제공을 하는 이런 위법행위가 횡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결과에 대해서 정당성이 인정한다 하더라도 예. 절차에서 이렇게 위법행위가 될 수 있는 건지 아마 이 부분은 감찰도 해야 하고요. 예. 일단 수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상당 부분 검찰 고위 간부들의 연류 여부에 따라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네. 법무부 직원들이 위법한 출국 금지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또 있습니다. 긴급 출국 금지 요청서가 도착하기 전에, 제출되기도 전에 법무부 직원들이 김학의 전 차관이 인천공항에 나타나자 그를 찾으러 다녔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이번 의혹은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의혹인데요. 2019년 3월 22일. 오후 10시 48분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이 인천공항에 탑승 수속 후 보안 검색대를 통과합니다. 그러자 4분 뒤죠. 오후 10시 52분 인천공항 정보 분석과 직원이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장 진입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곧장 대검 진상조사단에 전달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오후 11시 39분 출금 요청서 접수 29분 전에 다시 해서 긴급 출금 요청서가 아직 도착하기도 전에 왼쪽 사진에 보는 것처럼 법무부 직원으로 추정되는 4명이 공항 내로 이동하는 모습이 인천공항 CCTV에 잡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직원들은 항공사 직원들에게 김학의 전 차관의 행방을 묻는 그런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이렇게 조선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0시 8분 긴급 출국 금지 요청서가 접수됐고 결국 22분 그러니까 20분에 원래 이륙하던 비행기가 2분 지연됐는데 109번 게이트 앞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이 제지됩니다.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저희가 이제 김학의 전 차관의 긴급 출국 금지 요청서가 법무부 간부에 의해서 제출 과정에 법무부 간부가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긴급 요청서가 제출되기도 전에 법무부 직원들이 김학의 전 차관을 찾아다녔다. 그 얘기는 결국 법무부가 먼저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윤태곤 실장님, 물론 저 화면만으로 실제 법무부 직원들이 김학의 전 차관을 찾게 다닌 건지 정확히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저 CCTV 영상 그리고 공익신고서 내용에 따르면 법무부 직원들이 먼저 움직였다는 겁니다. 타임테이블을 우리가 쫙 봤지 않습니까? 예. 아주 긴박하게 정말 뭐 영화의 한 장면같이 법무부 그리고 뭐 항공사 데스크를 통과했을 때부터 시작이 됐을 것이고 그 앞에 보면 이제 차규군 본부장하고 인천공항에 이제 뭐 정보분석과 직원 이런 것도 나왔는데 그럼 출입국 관리본부, 뭐 공항, 항공사 그다음 이제 과거사 진상조회 검사까지 정말로 손발이 잘 맞아가지고 딱 이제 저지를 했다. 법적 절차만 있었으면은 정말로 박수를 받았을 것인데. 예. 법적 절차가 미비한 걸로 지금 보이고 법무부 측에서도 뭐 좀 일부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급박한 상황이어가지고 뭐 관행적으로 뭐 어떻게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계속 그 질문을 던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라면은 그 옳은 일이라는 것은 물론 이 김학의라는 파렴치한 혐의를 받았던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저지하기 위해 가지고는 조금 뭐 편법적인 행정력을 동원해도 되느냐라는 걸 남긴 건데 이제 김학의 씨는 지금 유죄 판결 원래 이때 이제 잡아 포착했던 혐의가 아닌 다른 혐의로 해가지고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구속 중인 건데. 이제 남은 거는 말하자면 이쪽에 대한 정산이 남은 거죠. 김학의라는 사람은 과거사 진상조사단 거치고 검찰 수사 이제 또 거치고 법원 판단 거쳐가지고 물론 3심까지 최종적으로 된 건 아닙니다만은 그 실형을 받아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뭐 또 재심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김학의에 대해서는 끝났고. 예. 근데 그걸 거쳤던 그 절차에 대한 과거사 조사는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출국 금지 과정에서 과연 법무부가 어디까지 개입했느냐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하는지 여부를 계속 법무부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100여 차례나 무단으로 출국 기록을 조회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죠. 그 과정에도 법무부 윗선이 개입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의 보도 내용입니다. 공익신고서 내용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법무부 출입국 담당 공무원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조금 전 저희가 긴급 출국 금지 요청 과정에 관여했다. 이렇게 지금 의혹이 제기된 차규근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서 김학의를 사찰했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법무부 출입국 심사관은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직원들은 2019년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을 하는지 여부를 무려 177회나 조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고 법무부는 다시 이것을 법무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도 전달했다. 지금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하고 접수하고 승인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간부들이 개입했다. 그리고 그것이 제출되기도 전에 법무부 직원들이 움직였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전에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하는지 여부를 법무부 직원들이 100여 차례 이상 무단으로 조회했다. 법무부가 굉장히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 김병민 비대위원님 예. 이 문제 앞으로 뭐 검찰에서 물론 5명의 지금 검사가 별도의 수사팀을 꾸렸다. 하지만 굉장히 첨예한 문제고 과연 검사가 검찰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파헤칠지 좀 의문인데 지금 예. 야당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윗선에 대한 수사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나흘간의 행적에 대해서 분명한 진상 규명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의 뜨거운 여론들이 집중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무서운 용어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사찰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찰이라는 용어를 듣게 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알러지 반응을 일으켰던 단어 중에 하나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에 있었던 문제 때문에 이런 일들 반드시 뿌리 뽑자고 이야기했던 지난 과거를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찰이라고 나오고 있는 불법 정보 조회 이 부분이 공익제보를 통해 나오게 되는데 그 시점이 굉장히 미묘합니다. 3월 19일에서 22일 그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당시에는 공직자도 아니었고 피고인도 피의자도 아니었던 김학의 전 차관 민간인에 대해서 수차례 불법적인 조회들이 있었다는 건데 그 19일이 있기 전인 3월 18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고 하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조직의 명운을 걸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당에 있는 이 곽상도 의원의 여러 가지 해석과 주장에 따르면 이 이광철 비서관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민정비서관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진상조사단에 몸을 담았던 이규원 검사와 이 둘이 연수원 동기면서 같은 법무법인에 있었던 특수관계 상황들을 고려해봤을 때 이게 단순하게 일선 현장에서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기획돼서 나타났던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들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관련된 내용이 조금 전에 윤태곤 실장님께서 과거사에 대한 한 내용들이 일단락 정리가 되고 난 다음 또 다른 과거사에 대한 내용들을 한 번쯤 살펴볼 수 있도록 넘어가지 않겠는가 2막, 3막에 대한 새로운 장이 열리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법과 절차를 어겼던 측면들이 있으면
분명하게 엄단해야 되고, 과거에 최동호 검찰총장에 관련된 혼외자 사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 구청에서 이 관련된 내용들을 불법적으로 조회했다는 내용들이 세상에 뜨겁게 문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만약에 이 내용에 대한 조회 과정 속에서의 불법 여부, 윗선에 대한 개입 여부, 기타 등등에 대해서 앞으로 밝혀내야 될 사건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남아있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야당에서는 이 문제가 법무부뿐이 아니라 청와대까지 개입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콕 찍어서 이 문제에 조직의 명운을 걸어라 그렇게 말한 닷새 뒤에 이런 출국 금지 과정에서 위법성 논란이 불거져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이 사건 수사가 뭐 어디까지 갈지는 아직 뭐 예단할 수 없지만 결국은 청와대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욕스러울 수 있는 그런 사건일 것 같아요. 네. 우선 뭐 차규건 그 말하자면 외국인 정책본부장이 실제로 여러 가지 어떤 일을 했다고 하면 수사권이 없는 그분 본부장이 적극적으로 일을 했다라고 한다라면 본인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했겠냐 하는 의문 때문에 아마 윗선이 있다 이렇게 보고 예. 또 실제로 공익신고서 내에도 구체적인 어떤 지시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어쨌든 법무부 안에 장관이든 차관이든 누가 지시를 했다라는 측면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보면은 실제로 대통령이 3월 18일 날 말씀하실 때 그렇다면 민정수석실이나 법무부가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입금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입건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근거를 전혀 없이 조직의 명운을 걸려고 하라는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불통이 3월 19일부터 터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실제로 동부지법이라든지 수원지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방금 우리가 화면으로 봤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공식적으로 말하자면 출입금지에 대한 신청서, 말하자면 공문서는 23일 오후 3시나 돼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졌는데 예.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파악하고 하는 것은 22일 밤 10시 40분, 50분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단순히 우리가 논의했습니다마는 어쨌든 불가피하게 형사사법 어떤 정의를 만들기 위해서 일정 정도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예.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피의자로 입건을 했다 그러면 사실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무리하게 출국 금지 요청서를 만들다 보니까 지금 논란이 불거진 건데요. 글쎄 이 문제 이제 법무부 굉장히 곤욕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그 출국금지 절차가 적절했다고 보시는지요? 제 위치에서 말할 입장이 못 됩니다. 네, 박범계 후보자는 아직 내가 말할 입장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 이제 조금 있으면 인사청문회가 있고, 인사청문회에서도 아마 이 문제가 굉장히 불거질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그다음부터 이 문제 수습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 김관수 변호사님. 박범계 후보자 입장에서 장관이 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 걸로 보이세요? 일단 이제 박범계 후보자가요. 나는 말할 위치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 곧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청문회라는 절차가 있지만 뭐 청문회야 뭐 요즘은 거의 유식행위가 됐기 때문에 아무리 뭐 그전에 어떤 부당한 그런 것들, 적절하지 못한 행위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뭐 거의 대부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장관이 될 확률은 거의 뭐 100%에 가깝다고 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했을 가능성도 있죠. 그렇지만 그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본인이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직은 이 내용에 대해 모른다 하더라도 장관의 취임이 되고 나서 위법성 여부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따져봐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감찰 또는 수사를 통해서 밝히도록 하겠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말할 위치가 되지 않는다. 만약 위치가 되지 않는다면 법무부 장관이 되면 안 되죠. 더군다나 이 사건 자체는 출입국과 관련된 업무는 법무부 전속으로 권한이에요. 그래서 법무부에 가장 책임이 많은데 이 부분을 회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마 사실 제가 볼 때는 아마 본인이 장관에 취임하고 나면 가장 먼저 맞닥뜨려야 할 문제가 바로 제가 볼 때는 김학의와 관련된 불법 출금 그 과정이거든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유범에 관여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감찰을 통해서 징계를 받고 수사를 통해서 처벌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윤태원 시장님. 예, 그러니까 예. 말씀하셨지만 이게 무슨 추미애, 윤석열 이런 갈등, 검찰개혁 갈등하고도 조금 궤가 다르고요. 그렇죠. 현 정부 초기 그 적폐청산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새로운 과거사 이야기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이게 또 그럼 이규원 검사 뭐 등장하지 않습니까? 저는 또 공수처가 궁금해요. 여기에 대해가지고 그럼 공수처가 새로 출발한 공수처가 이 문제를 뭐, 어떻게 볼 것이냐. 그렇죠. 처음에 이제 공수처는 검사 판사에 대한 견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첫 번째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들여다보게 될 것인지 예. 그럼 정치적 긴장감이 좀 높아질 것 같아요. 공정이 굉장히 궁금하네요. 공수처에서 과연 이 문제를 별도 수사를 할지 아직 출범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박범계 장관에겐 장관 후보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궁금한데 일단 여기서 이슈 첫 번째 이슈는 정리를 하고요. 다음 이슈 만나보시죠. 다른 재판에서 인정된 성추행 그 제목을 달았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지난해 7월 피해자가 고소한 이후에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경찰은 5개월 동안 수사를 했지만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어제 작년 4월 박 전 시장 여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그 박 전 시장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전 직원 A씨의 1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A씨에 대해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면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B씨는 박원순 전 시장 피해자와 동일한 인물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던 피해자가 또 다른 서울시 전 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를 성폭행한 피고인 A씨는 B씨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정신적 상해는 내가 아니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이 원인이다 이렇게 재판관에서 주장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는 이 과정을 들여다봤는데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 원인 중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도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판단의 근거를 보겠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이 피해자 B씨에게 야한 문자나 속옷 차림의 사진을 전송해 왔다. 그리고 사진을 보내달라 이런 문자들을 보냈다. 그리고 남자를 알아야 한다면서 굉장히 성관계를 거론한 듯한 그렇게 해서 피해 진술도 언급돼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렇게 어제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판결 자체는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자체를 다룬 건 아니었습니다. 서울시의 다른 직원이 피해자를 성폭행했는데 그 피해자가 바로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해왔던 피해자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자는 내가 서울시의 다른 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한 이후로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성폭행한 직원은 나 때문이 아니라 박원순 전 시장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법원에서는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 당한 것도 상당한 정신적 피해가 있음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판결한 겁니다. 김광산 변호사님, 어쨌든 저희가 주목하는 건 검찰이나 경찰이 5개월 동안 수사를 했지만 사실상 공소권이 없다 해서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제 법원은 그 사실을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명확히 했어요. 그게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어제 이제 법원 판결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지금 박 전 시장의 의전비서를 했던 비서가 지금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해서 추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박원순 시장이 작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비서로 있던 사람이 박원순 시장의 피해자라는 사람을 강간을 했어요. 아마 이게 아마 중간간이라고 하는데 이제 술이 취한 상태에서 모텔 들어가서 성행위 하는 거 우리가 중간간이라고 하는데 그럼 시장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두 명의 가해자로부터 공통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사실 아마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깜짝 놀랐고요. 지금 어제 이제 판결문 자체가 이렇게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박원순 시장의 비서했던 사람이 모텔을 데리고 가서 성폭행을 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무죄를 주장했던 걸 보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피해자는 굉장히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어서 정신 치료를 받고 있고 굉장히 상태가 좋지 않다고 주장을 하니까 이 비서관 A씨가 아, 저 부분은 나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있는 게 아니고 박원순 시장한테 성추행을 당해서 그로 인한 트라우마지 나의 성행위로 인한 트라우마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는 판결을 하는데 이제 형량을 3년 6개월 상당히 뭐 중형이라면 중형이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가벼운 형이라면 가벼운 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양형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피해자가 정신의 트라우마를 받은 건 맞는데 일단 그 전제된 사실로서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해서 어떤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근데 사실이다라고 그냥 적시하지 않고요. 예.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적시했어요. 예, 그렇죠. 틀림없다 네. 이렇게. 네. 그렇지만 그 어떤 정신적 트라우마 자체는 고통을 받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원인은 이 비서가 제공한 것이다. 중요한 원인은 이제 그렇게 해갖고 양형을 썼는데 예. 지금 박원순 시장은 이미 자고를 하셨기 때문에 경찰에서 그 사망 원인이랄지 피해자의 성추행을 했는지 이 부분을 사실 수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아마 수사는 어느 정도 돼서 결론은 나왔었겠지만 예. 어떤 사망의 원인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에 대한 어떤 자책감이다 이런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부실 수사가 아니냐 그 부분은 어떤 공익적 차원에서 발표를 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아왔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을 통해서 판결 이후에다가 성추행으로 박원순 시장 성추행으로 해서 고통을 받았다는 걸 명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 재판 절차에서는 박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추행했다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증거가 제출된 게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어제 판결에 대해서 피해자 변호인은 크게 반겼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재판부가 성폭력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걸 이유로 피고인 측이 무죄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일침을 내려주셨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법적으로 피해를 호소할 기회를 잃게 되었는데 피해자에게는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피해를 호소할 기회를 잃었다. 아마도 박 전 시장이 극단의 선택을 하면서 그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 이런 얘기인데 그나마 어제 판결이 위안이 됐다. 이렇게 피해자 측의 변호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태곤 실장님, 물론 이제 조금 전에 김광석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경찰 입장에서 공소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수사하기도 참 어렵고 그리고 사실관계를 밝히기도 참 어렵다. 뭐 그 입장은 이해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뭐 많이 얘기했지만 이제 올 새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를 사실상 개시하고 종결하고 수사의 핵심 주체가 된 상황에서 보다 경찰 수사가 보다 또 정교해져야 되지 않느냐 또 이런 지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인권과 절차 그리고 실체적 정의 이런 가치들이 충돌하는 건데 경찰 주장 이런 거죠.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 부분에서 판단을 하고 말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하고 말고가 없기 때문에 그 판단에 드는 과정 속에서 뭐 우리가 수사했던 내용이라든지 정보를 공개할 수도 없다라는 게 이 경찰의 논리인 거죠. 그 말 자체는 뭐 저는 크게 뭐 성립 안 된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이제 검찰 같은 경우에는 그 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맞으면서 그 또 한 갈래가 이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이 어떻게 전달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게 그 여성단체 이제 대표하고 남윤인순 의원의, 남인순 의원 통해가 이게 들어간 거에 대해 가지고는 밝혔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박 시장, 박 전 시장이 이제 자꾸하고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쪽 법원에서는 이 부분이 또 있으니까 그걸 밝혀놓은 거죠. 그 말씀하신 경찰 이 부분이 있는데 앞서서 저 부분하고도 충돌하는 것 같아요. 김학의 사건 같은 예. 경우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조금 절차가 잘못돼도 되느냐라는 주장하고 이쪽 하면은 그 정의라든지 피해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그 돌아가신 분의 인권과 법적으로 공소권이 없으니까 이거 아니다. 예. 이제는 그런
어제도 우리가 거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렇죠. 거의 모든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충돌들이 벌어지고 그게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된다면은 이 판단에 이제 큰 짐이 기존에는 검찰이 많이 지고 있었다면 그렇죠. 경찰도 똑같이 짐을 지게 되는 거죠. 예. 여러 가치들의 충돌, 피해자의 인권, 또 피의자의 인권, 충돌할 수 있는 가치 속에서 앞으로 굉장히 이것이 이제 다양한 민주주의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박원순 전 시장 자체는 공소권이 없음 철회됐고 또 박원순 전 시장의 비서진들의 어떤 성추의 방조 혐의도 사실상 혐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건 하나를 다시 수사하겠다 이렇게 검찰이 밝히고 있습니다. 뭔지 보시죠. 조금 전에 윤태곤 시장께서 말씀하신 남인순, 김영순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겠다.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은 남인순 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영순 여성단체 대표가 피소 사실을 유출해서 피해자의 명예훼손 여부를 수사해달라 이렇게 지난 1일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 북부지검에 배당돼서 수사에 착수했다. 결국 피해자의 명예훼손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인순 국회의원은 이렇게 해명했었죠. 피소사실 유출 의혹에 대해서 전화로 물어는 봤지만 무슨 불미스러운 일 있느냐 이렇게 물어는 봤지만 자신이 피소사실을 유출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었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 측 변호인은 아니 음주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의 피소사실 유출에 대해서 검찰에 들여다보겠다라는 건데 글쎄요 김병민 비대위원님 지금 이 문제는 굉장히 정치권에서 뜨거운 문제예요. 어쨌든 남인순 의원 자체가 여성단체의 대표를 지낼 정도로 어떤 여성인권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해왔고 또 그 여성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활동한 분이다 보니까 이 문제가 뜨거운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서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이게 권력형 성범죄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서울시장이라는 직위가 갖고 있는 그 무게감과 상징성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러한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적으로 폭력과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을 경우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조심스럽고 힘들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만약 고소를 하게 됐을 때 그 고소 등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될 후과 등을 고민하게 된다면 상당 부분 많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측면들이 있을 건데 이 내용이 어딘가 중간으로부터 유출이 되고 그게 책임 있는 대한민국의 여성운동을 했다는 국회의원의 전화를 통해서 서울시 박원순 시장을 보필하고 있는 젠더특보에게 연락이 되고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알게 됐다면 과연 피해자가 입게 될 정신적 충격은 어떨까? 이런 부분들을 더불어민주당의 몸을 담고 있는 남인순 의원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이 발발하고 난 다음에 이 피해자에게 가해졌던 2차, 3차에 대한 수많은 고통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미 대한민국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부르는가 하면 지금 이 사건에 관계되어 있는 내용들을 바라보게 됐을 때 우리는 6층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거든요. 박원순 시장을 보필하고 있었던 그 6층 사람들. 조금 전에 재판 결과에서 봤는데 이 피해자가 결국 부서를 이동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박 시장으로부터 그런 문자를 받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에 그 6층에 있는 또 다른 직원으로부터 성적인 피해와 고통을 당하고 그로부터 주장받게 되는 건 아, 나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박 시장 때문에 받게 됐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2중, 3중, 4중에 대한 가해 고통들을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권력형 성범죄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그들만의 카르텔의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서 특히 이 피소사실 유출 등에 관여하게 됐던 최종적으로 박원순 시장에게 그 내용들이 알려지게 됐던 그 정황에 대해서 분명하게 법적, 형사적으로 사건의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광수 변호사님. 네. 지금 남인순 의원은 본인이 피소사실을 유출한 적이 없다. 그죠?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해서 그걸 전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검찰은 수사를 해보겠다. 그러면서 피해자 명예훼손 쪽에 이제 관심이 이제 초점을 맞추겠다는 건데 어떻게 변호사님 입장에 볼 때는 이게 명예훼손 될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수사 자체가요. 이제 예. 검찰이 직권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발을 했기 때문에 예. 고발 차원에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뭐 명예훼손이랄지 공산 비밀누설 이게 법적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예. 왜냐하면
뭐 피수 사실 자체를 또 알려준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문제가 있다 뭐 이 정도의 귀띔을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법적으로 처벌받고 처벌을 받지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성운동을 해서 거기한 어떻게 보면 공로로 그거에 의해서 배지를 단 사람이잖아요. 국회의원 배지.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 된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여성을 위해서 특히 성폭력 피해자랄지 여성 평등을 위해서 일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경악을 금할 수 없고 그다음에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뭐 나는 다른 여성단체로부터 이 내용을 들었겠죠. 그럼 여성단체의 NGO 단체가 하는 일이 뭐예요? 특히 여성단체가. 그럼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걸 귀뜸을 해줘서 피해자의 2차 가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한 거예요. 그러면 이분 이력을 보니까 정부랄지 서울시에서 유원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NGO로서 어떤 본분을 잇고 권력과 유착이 돼가지고 예. 이런 필수 사실을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여성인 피해자에게 굉장히 불이익을 가하는 그런 행동에 앞장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된 거죠. 예. 그다음에 임수연 젠더특보는 누구예요? 남인순 의원의 보좌관 출신 아닙니까? 젠더특보가 뭐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여성평등과 여성을 위해서 만든 특보자리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이런 특보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2차를 가할 수 있는 이런 행동들을 한 것에서 경악을 금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충분히 아무리 비판받아도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세 분 모두 피의 사실, 그러니까 피소 사실을 유추했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고 또 김영순 대표는 그 이후 사과도 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정부 위원회에서도 물러났다 이런 사실도 전해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의당은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5개월간 조사했음에도 규명된 사실관계에 대해 일체 언급 없이 수사 종결한 경찰은 떳떳합니까? 질문과 유출은 다르다며 책임 회피하기에 바빴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부끄럽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궐 준비만 하면 그만입니까? 김영준 의원님, 네. 지금 정의당에서는 부끄럽지 않느냐, 보궐선거만 준비하면 다냐, 뭐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제 법원에서 어쨌든 그 고 말하자면 박원순 시장의 말하자면 성적 관련된 어떤 행위가 인정되는 어떤 판시가 예.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변인 논평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수영 특보는 중간에 책임지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임기가 만료돼서 그만두고 또 남인순 의원조차도 이제 본인이 사실은 뭐 피수사실을 유출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섭섭함, 부족함을 얘기하고 특히 이제 경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정확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라 그랬는데 아까 우리가 논의한 것처럼 경찰이 지니고 있는 어떤 한계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번 재보궐선거에 있어서의 어떤 민주당과의 협력 이런 부분은 없다 이런 것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사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남인순 의원의 추가 입장이 나오면 그것도 잘 자세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세 번째 이슈 지금 만나보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 형 확정 사면론 재점화 소식입니다. 어제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심을 확정했습니다. 그 내용 함께 보시죠. 어제 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국정원 특활비 수수 등 원심을 확정해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최종 선고했습니다. 재판이 3년 9개월 만에 종료된 건데요. 이에 앞서 공천 개입과 관련해 2년형을 합치면 징역 22년, 그래서 만약에 만기 출소 시 2039년에 출소를 하게 됩니다. 사면이 없다면 박 전 대통령은 87세에 출소하게 됩니다. 이를 두고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치적으로 시간 끌기에 불과했다. 오늘 판결에 대해서 우리는 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법치 사망이다. 문재인 정권과 전면 투쟁을 선언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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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을 석방하라! 석방하라!
네, 어제 형이 확정되면서 친박 지형이라 할까요?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지금 굉장히 강하게 이제 어떤 사면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윤태권 실장님, 어제 형 최종 확정, 결국 이제 사면 논의 불거질 수 밖에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인 절차는 이제 완전히 끝났지 않습니까? 이제 정치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온 건데, 뭐 한 세 가지 정도의 흐름이 있는 거죠. 조원진 전 의원 같은 이제 뭐 좀 강경 친박 세력이 있고, 국민의힘 쪽이 있는 것인데, 국민의힘은 조금 뭐 말을 아끼거나 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과거의 국정농단에 사과하거나, 그리고 그 국정농단 문제와 법원 판결을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사면을 주장하는 뭐 그 한 세 가지 정도인데, 예, 큰 논쟁은 없는 것 같고, 박 전 대통령이요, 지난 총선 직전에 편지 한 장 썼지 않습니까? 되게 예, 오랜만에. 그때 보면은 나는 이제 앞으로 정치에 대해서 손을 뗀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이런저런 세력들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그때는 자유한국당인가요? 자유한국당이었죠. 아, 미래통합당. 아, 미래통합당. 그 뭐, 일야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라 정도만 하고 또 이제 침묵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면 부분에는 조금 유리한 조건일 거예요. 박 전 대통령이 사과를 할 리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 정치 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저 강성 친박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선을 이제 그어놨기 때문에 사면 논의가 붙는 데는 약간 부담이 없어지는 거죠. 만약에 나는 불복, 사과도 안 하는데 나는 불복한다. 그리고 저분들이 나의 이제 충직한 지원군들이다. 힘을 합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겠습니까? 하면 논의 자체가 이어질 수가 없겠죠. 예. 그걸 이제 본인이 약간 털었던 게 있는 것 같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정말로 대통령의 시간이 된 거죠. 예. 뭐 다음 주 기자회견에서 말씀을 하실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정치적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예. 뭐 야권 대선 후보 경선 또는 여권 대선 후보 경선, 그 대선 과정, 뭐 또 이제 대선이 끝난 이후에 뭐 당선자가 생기고 이런 과정마다 항상 이 질문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부담은 일단은 문 대통령의 몫이 돼버린 거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사법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 정치의 시간, 대통령의 시간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어떤 입장일지 보시죠.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합니다. 네, 지금 조금 전 강민석 대변인은 사면과 관련된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문재인 대통령 10년 기자회견에서 사면 문제를 직접 꺼내지 않을까, 그렇게 많은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결국 지금 제일 큰 관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있을 신년 기자회견에서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할까, 이걸 텐데, 김영주 전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쨌든 새 벽주의 대통령님의 말씀의 큰 주제 중에 하나는 통합이었습니다. 예. 그 통합을 사면으로까지 이어질지 그런 것들이 관심거리라고 할 수 있죠. 이미 이제 과거의 전두환 대통령이라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한 750여 일을 화목살이를 했으니까요. 한 2년여 살았는데 이미 박근혜 대통령 한 4년을 산 거 아닙니까? 1300여 일을 넘게 살고 계시니까. 예. 이쯤 되면 사실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사면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 너그럽게 할 만한데, 또 여론조사로 부처를 보면 아직까지 그 사면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들이 국민이 다수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사면을 우리가 하는 시기는 3.1절, 8.15, 크리스마스 이렇게 크게 볼 수 있는데, 또 4월 재보선을 앞두고 3.1절 사면을 하기에는 너무 정치적 이해관계에 복잡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실제로 이제 그전에도 대통령의 원칙이 그런 것처럼 선고 나자마자 혹은 선고 이전에 사면론 꺼내는 것들도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끝났고, 예, 이제는 이제 선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그 8.15 정도, 빠르면 8.15 정도의 이런 사면을 이룬다면 크게 정치적 쟁론,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사실은 대선에 임박해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8.15 특사 정도로 사면해 가는 것이 가장 보편타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모든 것은 대통령의 결정이기 때문에 결단이기 때문에 미리 제가 어느 시점이 옳다 그러다는 것을 말할 입장은 아니다. 뭐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의 결단 결국 거기에 달렸다 이런 말씀이신데 결국 청와대는 과연 어떻게 이 사면론과 관련해서 답변을 할지 굉장히 지금 많이 고심하고 또 많은 여론을 지금 듣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어제 최종 전에 얘기긴 하지만 최재성 정무수석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면은 대통령님의 고유권한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런데 그 고유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고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한 고려를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정치적 공방을 할 필요도 해서도 또 안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실 참 좀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정치권 역시 사면 논란이 뜨겁게 다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꺼냈던 이낙연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 이렇게 어제 말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낙연 대표 얘기했던 것처럼 사과와 반성이 전제돼야 한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반면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이 사면을 결단해야 한다. 당사자의 반성을 요구하는 여권과 지지자들의 협량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 야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그냥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텐데 김병인 비대위원님, 네. 사실 뭐 지도부 입 차원에서 당 차원에서 입장을 정리하기는 참 쉽지도 않을 것도 같은데 네. 지금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당 차원에서는? 당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앞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이낙연 대표가 신년 벽두부터 이렇게 제안했던 부분들의 근본적인 원칙은 국민 통합을 위해서 나아가자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국민 통합을 위해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까지 어떻게 함께 끌어안을지를 고민하게 된다면 사면에 대한 정치적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최재성 정무수석 얘기 들어보면 국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여론을 뜻하게 되는 것이겠죠. 여기에 제1야당이 이 문제를 두고 나서서 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더 적극적으로 내게 된다면 정치적으로 사회적 혼란을 더 부추기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대통령의 불안한 과거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면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어진 사면에 관련된 권한들을 통합을 위해서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지를 굉장히 무겁게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어지고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많은 포용을 위해서 과연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될지 무거운 마음으로 함께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이 선고 이후에는 아직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탄핵 국면에서 박 전 대통령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무엇으로도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저의 부덕과 불찰로 이렇게 큰 국가적 혼란을 겪게 되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사과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그리고 검찰 수사를 받기 전에는 국민께 여러 차례 사과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조만간 어제 최종 심의에 관련해서도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유영학 변호사를 접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입니다. 지난 2017년 10월 달에 박 전 대통령은 법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를 찍어줬으면 한다 이런 식의 입장을 밝혔었죠. 그러면서 이 발언 이후로 재판을 보이콧했고 또 어제 대법원 선고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1,300일 넘게 수감 중인데 어제 유일하게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는 유영아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 따라서 사면 관련된 입장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서 박 전 대통령이 예전에도 입장을 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총선 관련해서 당시에 입장을 했었는데 그때는 어떤 입장을 했었는지 한번 보시죠. 매우 어렵습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의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서로 분열하지 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서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가 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유영아 변호사가 어제 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 그렇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많은 언론들이 전망하고 있는데 김 변호사님께서 혹시 법률대리는 아니시지만 조언을 한다면 어떤 조언을 하실 수 있고 어떤 내용이 나올 걸로 지금 혹시 뭐 전망을 좀 하십니까? 근데 사면에 대한 주도권은요. 예. 박 전 대통령이 쥐고 있는 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 자체가 사면 여부 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만약에 그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게 되면 오히려 굉장히 이제 역풍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유영아 변호사가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나서 어떤 형태든지 이 얘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음인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약간 암시적으로 얘기했는데 그걸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박 전 대통령 만났는데 사면이 안 돼도 좋으니까 나는 반성하지 않겠다. 나는 사과 같은 거 없다. 나는 정말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외부에서 그대로 과연 전달할 수 있을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또 실질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가에 대해서 또 이게 가공이 좀 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봐요. 그런데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하면 지금은 본인이 어떤 물론 대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약간 억울하고 그런 말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사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건 맞지 않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설사 사면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얘기했다 할지라도 밖에 나와서 유영아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이 밖에 나와서 적어도 이런 얘기는 좀 전달해달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 둘이 나눴던 얘기를 밖에다 얘기를 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결국 사면의 길을 좀 멀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지난 총선 때도 사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한 얘기냐 이런 논란이 있을까봐 직접 자필로 쓴 편지를 공개했었죠.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박 전 대통령 입장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오늘의 핫플 만나보시죠. 먼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두 번째는 입주민에 의한 경비원 폭행이 또 일어났습니다. 두 가지 살펴보시죠. 먼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탈원전 정책의 절차적 적법성을 들여다보겠다. 감사원이 이렇게 밝히자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이어서 이번엔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고 있다. 명백히 정치를 하는 중이다. 그러면서 정강훈 목사, 윤석열 총장, 그리고 이제는 최재형 원장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 집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들고 주인의식 가지고 일하라고 했더니 주인 행세를 한다. 차라리 정광호 목사처럼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게 솔직한 태도 아닐까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세 가지 포인트가 보여요.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여권에서 굉장히 좀 방어 기제가 강하고 임종석 전 실장이 첫 번째 비서실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책임감을 느끼고 내가 방어해야 되겠다라는 걸 느낀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여권에서 윤석열 탄핵 이야기 하던 사람들도 조용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 건드릴수록 더 키워준다라는 이제 인식 때문인 것 같은데 그 최재형 원장도 한때 인기 좋았잖아요. 보수 쪽에서. 근데 이제 예. 좀 잠잠해졌는데 이렇게 하면 이 두 사람이 다시 올라올 거란 말이죠.
거기다가 윤석열 최재형까지야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했는데 정광훈하고 같은 냄새가 난다. 참 이런 건 이제 아주 강한 공격인데 강한 공격을 하면은 반작용도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있는 건데 제가 세 번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임종석 전 시장이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인데 그런 반작용이 나타날 걸 몰랐겠냐.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말이 있거든요. 민주당이 이제 86그룹에서 우리도 독자 후보 내야 된다. 예, 대선에 예. 뭐 이제 이낙연 대표 조금 떨어지고 있고 뭐 정세균 총리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독자로 나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흐름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우상호 의원이 그런 말을 했죠. 임종석 전 비서실장 대선 출마하라고 내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임종석 전 실장이 그 방어뿐만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인 좀 몸풀기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 않냐. 만약에 세 번째 이야기한 게 맞다면 임 전 실장의 발언의 양과 폭은 좀 늘어날 것 같아요. 이건 김영주 선배님한테 한번 물어보면 예, 지금 그렇다고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임 실장의 발언 한번 보면서 김영주 전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최재형감사원이 돌 넘고 있다.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은 이해할 수 있는데 정광훈 목사까지 끌어들여서 차라리 태극기 집회 나가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탈원전 정책,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 정책을 추진한 과정 속에서 어쨌든 정부의 재량권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겠죠. 하지만 또 감사원이라고 하면 행정부가 했던 정책의 과정들, 결과들을 또 감사하는 게 감사원의 역할이기도 한데 왜 저렇게 늘 민감하게 반응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런 거죠? 뭐 민감하게 반응한 거 보면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백응주 산자부 장관이 한양대 출신 아닙니까? 한양대 교수 출신이고 예. 본인이 한양대 출신이라서 조금 그런 자기도 공학도라서 좀 그 기본적으로 좀 친근감이 있었던 부분이 가슴 아프다는 측면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보면 정치적 이야기를 떠나서 그러면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이 2014년에 세워졌는데 그때 2035년까지 29%의 원전이었다면 대통령이 당선되시면서 공약으로 내건 탈원전 부분은 예. 그럼 그 정책 이전에 2014년에 만들어진 기본 상위 개념에 의해서 하나도 바꿀 수 없나 이런 것이 이제 사실은 문제제기입니다. 대통령이 공약을 내세워서 당선이 됐다면 그 공약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2차 에너지 5개년 계획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8차 전력 관련된 계획을 수정해서조차도 에너지 새로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집행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그것이 어떤 상위법을 고치지 않고 미리 하위법을 고쳤다는 것이 말하자면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냐. 이건 과하다. 이런 것이 기본적인 어떤 철학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너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공약조차도 그것의 절차적 정당성을 캐물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과하다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 아까 윤 실장 얘기하는 것은 아마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누구는 통일부 장관하고 누구는 서울시장하고 누구는 대선 후보하고 이런 내부적인 역할 분담이 있을 수 있고 또 현재 뭐 그런 분위기가 한편으로 이낙연 대표의 분위기가 슬슬 어떤 좀 약간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좀 출렁거리고 있고 어려움에 네. 차고 있기 때문에 후보가 말하자면 그 현재로서는 굉장히 가물어가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와 같은 대응에도 나설 필요가 있다. 뭐 꼭 내가 앞서서 대통령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취지보다는 여러 가지 기존에 나와 있는 후보가 여의치 않았을 때 누군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서서히 누군가는 몸을 풀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정도의 이심전심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원 감사의 문제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해석할 여지가 있다. 뭐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임종석 전 실장이 감사원의 감사를 비판하고 나서자 민주당 의원들도 대거 가세했습니다. 지난 11일 감사원이 탈원전 절차의 위법성 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이후에 양 이원영 의원도 명백한 정치 감사다. 송갑석 의원도 직무범위에서 벗어난 감사다.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 시정대 대변인도 감사원의 권력 남용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병인 비대위원님, 지금 야당, 지금 여권에서는 감사원의 탈원전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을 보는 것 자체가 권력 남용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야당에서는? 아니,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에너지 수급에 관련된 기본 계획과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없다면 감사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음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왜 그토록 이러한 부분들을 정치적 행위와 쟁점으로 몰고 가게 되는 건지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과 여권의 행동들을 보면서 뭔가 조금 더 궁금해지는 지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감사원장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원장의 행동과 결과에 따라서 있는 내용이 사실관계가 다른 것들을 만약 감사원이 정치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거기에 대한 법적 처벌과 모든 것들을 감사원이 또 감내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될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고요. 최재형 원장이 과거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외압에 순치된 감사원은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지금 여권 더불어민주당 인사들과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감사원의 모습은 짠맛을 갖고 있는 소금이 아니라 화학조미료 같은 그런 감사원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 결국 국민의 건강을 해치게 되는 그런 역할들을 계속 주문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임종석 전 실장이 했던 발언들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큰 지점들이 존재합니다. 집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안방을 차지하고 주인의식 가지고 일하라고 했더니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청와대 그리고 이 대한민국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곳의 주인은 앞서 최재성 정무석이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그 국민을 위해서 감사원이 국민이 제시하고 있는 감사 청구 등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게 된다면 결국 대한민국의 권력을 갖고 있는 곳은 국민이 아니라 그 주인 행세를 청와대 권력을 쥐고 있는 그 알량한 정치권 인사들이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감사원 감사 지켜보시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네, 다음 두 번째 하프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입주민에 의한 경비원 무차별 폭행이 또 이루어졌습니다. 영상 같이 보시죠. 늦은 밤 승용차 한 대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옵니다. 한참 기다려도 차 단계가 열리지 않자 후진하더니 보수석에서 한 남성이 내립니다. 경비실에 다가간 남성, 다짜고짜 경비원을 향해서 반말과 욕설을 퍼붓습니다. 야, 이거 뭐냐고! 제가 못 들어간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 규칙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내 아기들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남성의 횡포는 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60대 경비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려 눕힌 후 말리러 나온 다른 50대 경비원의 얼굴을 때려 코뼈를 부러뜨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경비원 목소리도 같이 들어보시죠. 산 내려가지고 경비실을 도우면서 막 얼굴에 침을 뱉고 거기서 이제 폭행을 하는데 제가 다 나갔죠. 이거랑 격차는 공포 그 자체예요. 사실상 떨고 막 떨고 그랬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길까 봐 불안하고 그러시고. 아, 그렇죠. 그랬잖아요. 도망할 수 있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완전히 얼굴이 코가 무너지면서 이렇게 새카매졌어요. 얼굴에. 손도 제대로 못 친대요. 경비원 폭행 처음이 아니죠.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 김관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종의 이제 갑질이죠. 그러니까 예. 마치 경비원 자체를 자신의 하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주인이 지시를 하면 따라해야지. 네가 왜 나에게 대들어? 그런 인식을 좀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경비원 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렵죠. 저녁 늦게까지 근무하고 물론 교대로 하기는 합니다만. 근데 이 사건을 보면 말이죠. 일반적으로 아파트 정문은요 자유 출입을 하게 돼 있지만 아파트 입주민이 아니면 이제 후문을 통해서 출입하게 못하는 그런 아파트가 많아요. 그 이유는 아파트의 어떤 안전성을 위해서 그건 당연히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이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는데 그걸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렇게 폭행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 있다 보고 아마 이건 코뼈까지 부러뜨리게 했는데 예. 아마 4주 이상 진단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 범행의 동기를 보면 아주 죄질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마 구속돼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예. 그래서 그 순간에 자기의 감정을 이기지 못했지만 본인이 결국 구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오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런 경비원분들의 너무 힘든 그러한 노고 그리고 그 업무에 대해서 이제는 이제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일종의 한 예가 있는데 그 원래 주차해서는 안 될 자리에 주차를 하면 주차 스티커를 붙이잖아요. 예. 근데 그건 경비원의 당연한 업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폭언하고 폭행해서 이분이 굉장히 정신과 치료받고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산재 신청을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를 받아줘서 결과적으로 이제 병원비하고 평균 급여의 한 70% 일하지 못한 기간 이걸 다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있어서 아마 입법도 좀 보완을 해야 할 거고요. 또 경비원 분들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져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인식의 변화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와 함께 사건을 파헤쳐줄 형사 출신의 박상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얼마 전 코로나19 때문에 집콕하고 있는 시민들 위해서 우울증을 날려라 이러면서 복지부가 한 영상 올렸죠. 그 영상이 논란이 됐었는데 그 영상 먼저 만나보시죠.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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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져 네, 저 집콕 댄스를 본 많은 시민들은 그럼 층간소음은 어떨 거냐 이런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층간소음 문제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코로나가 부른 층간소음 갈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예계 층간소음으로 시끌시끌합니다. 네. 야구하고 홈트 아래층에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휘재 씨의 부인 문정원 씨가 SNS에 글을 올렸는데 거기에 이런 댓글 달립니다. 아랫집인데 애들 몇 시간씩 뛰게 할 거면 매트라도 깔아달라. 벌써 다섯 번은 정중히 부탁을 했다. 언제까지 참기만 해야 하느냐. 그랬더니 다시 이휘재 씨 부인은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매번 죄송하다 말씀드리기도 너무 죄송하다. 아이들 야단쳐가며 최대한 조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박성희 변호사님, 지금 이휘재 씨 부부가 층간소음 문제에 휘말린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인 거죠? 이휘재 씨 부부 아랫집에 산다는 누리꾼이 문정원 씨 SNS에 항의성 댓글을 남긴 겁니다. 애들 뛰게 할 거면 매트라도 까달라. 다섯 번은 정중하게 부탁을 했다. 저도 임신 초기라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글을 남긴 것인데 이에 대해서 문정원 씨가 정중하게 사과를 합니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죄송하다. 부분 깐 매트가 있지만 집에 맞춰서 집 맞춤으로 매트를 추가 주문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SNS에 층간소음과 관련된 대화가 오고 가고 있고 일방 당사자가 연예인 부부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논란이 될 문제인가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최근 들어 층간소음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더 늘어났다는 방증으로 보입니다. 예, 문정원 씨는 사과를 했는데 이 진정성이 없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문정원 씨가 이전에 올린 영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상 한번 보시죠. 네, 이휘재 씨가 쌍둥이 자녀들과 함께 집에서 야구를 하는 모습입니다. 퉁퉁퉁 뛰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또 장난감 야구공이었지만 그 야구 이후 아이들은 미끄럼틀처럼 손잡이를 잡고 현관 계단을 쿵쿵 내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건 아이들뿐이 아니었습니다. 이휘재 씨 부부가 집에서 일명 홈트레이닝 하는 모습인데요. 간단한 워밍업을 하다가 운동의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두 사람 발 밑에는 매트도 없고 발소리가 쿵쿵 들릴 정도입니다. 아이들이 노는 모습 그리고 이휘재 씨가 운동하는 모습 확실히 층간소음을 조심하는 모습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이어지는 이유는 그동안의 모습을 보면 층간소음을 주의 깊게
쉽게 방지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예. 상황이다 보니까 문정원 씨가 SNS에 재차 글을 올렸는데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없는 부주의가 맞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글을 올리기 전에 아랫집 주민분을 다시 한번 찾아뵙고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실적인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했는데 그동안의 논란과 별개로 일단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는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층간소음 논란에 휩싸인 연예인은 이희재 씨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연예인이 있습니다. 개그맨 A씨가 층간소음 좀 제발 층간소음 논란에 휩싸였는데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글을 올립니다. 밤낮 없이 소리가 들려 임신 28주차 예민한 시기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각하다. 남편이 부탁하러 가니 그 개그맨 A씨가 이렇게 찾아오는 거 불법인 거 아시죠? 많이 예민하시네요. 애를 묶어놓을까요?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박상호 변호사님, 네. 개그맨 A씨 누군지도 궁금하지만 굉장히 반응이 까칠하네요. 누리꾼이 실명을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개그맨 겸 영화 감독이라고 설명하자 곧바로 이 개그맨 A씨가 안상태 씨로 특정이 됩니다. 안상태 씨로요? 이 반응이 비교적 까칠한데 사실 직접 찾아오는 행동은 권고되진 않죠.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리사무소를 통해 연락하라는 것이 기본적인 지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웃 간 층간소음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돼 가기보다는 오히려 갈등이 더 증폭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아랫집에서도 고소라도 당할까 봐 더 이상 찾아가지 못하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연락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이웃 주민 안상태 씨의 부인이 올린 SNS 사진을 보고 그 이유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어떤 사진을 올렸는지 보시죠. 매트가 안 깔린 거실에서 아기가 플라스틱 구두를 신고 있는 모습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롤러브레이드네요. 방 안에 놓여져 있는 사진인데 작성자는 밖에서 타는 거 아닌가요? 저게 왜 집에 있죠? 이런 의문을 나타냅니다. 이번엔 트램펄린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이가 방방 뛰는 그런 사진도 올렸었네요. 맨 마루에 트램펄린 위에서 아이가 뛰고 있다. 마지막 사진은 에어짐을 아파트에 들이는 사람이 있군요. 라며 작성자 하루 종일 진동 모터 소리를 느꼈다고 합니다. 박성 변호사님, 네. 이 층간소음 인정하고 사과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 사진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층간소음이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 분명히 드네요. 안상태 씨는 사과를 했습니다. 아이가 뛴 게 맞다, 죄송하다, 이사를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고 예. 예민하게 반응한 부분도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안상태 씨 아내는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억울하다고요? 제 SNS 사진을 악의적으로 캡처해서 남편을 공개적으로 저격한다. 공개된 사진 속의 롤러브레이드는 한 번도 타지 않은 DP용이고 그리고 공개된 사진 그 내용을 보니 아랫집이 이사오기 전에 찍은 사진도 있더라. 애들이 없거나 자고 있을 때도 항의를 하고 있는데 이 글만 보고 믿지는 말아달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연예인들 층간소음 문제는 사실 연예인뿐이 아니죠. 지금 직후 홈트 시대에 층간소음이 최대 민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떠냐 보시죠. 층간소음 갈등이 지난해보다 민원이 두 배나 늘어났다는 겁니다. 올해, 지난해 1월부터 3월, 5월, 9월 보고 있는데 1년 만에 4만 건이 넘는 그런 층간소음이 민원이 제기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성 변호사님, 이 원인 코로나19랑 관련이 있는 거죠? 코로나19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원래 층간소음은 1년 전체를 두고 보면 완만한 U자형 곡선을 가리킵니다. 연말 연시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기간에는 층간소음 신고가 늘어났다가 2월부터 9월까지는 지속적으로 그 신고가 줄어듭니다. 외부 활동이 늘어나기 때문인데 지난해 2020년에는 3월 이후로도 층간소음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예. 1월에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3월 코로나19 1차 대유행의 계약 연기 조치가 이루어졌고 5월에는 서울 이태원발 유행이 확산됐죠. 그리고 9월에 2차 대유행, 12월에 3차 대유행이 이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이 대거 집에 머물면서 층간소음 신고는 그만큼 늘어나게 됐고 부모님들이 아이들 공부에 방해될까 상당히 민감하시죠. 더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럼에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층간소음에 대안을 찾는 사람도 있다고요. 변호사님 좀 소개해 주시죠. 바로 주차장 운동족이 나타났습니다. 주차장에서 운동을요? 코로나19와 관련해 실내 체육시설이 모두 문을 닫았죠. 북극발 한파로 나가지도 못하니까 주차장, 즉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운동장 삼아서 걷거나 뛰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SNS에서도 제 친구도 주차장 운동족이다. 우리 동네에서도 보인다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데 한 시민은 새벽 출근길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 지하주차장에 사람들이 휙휙 지나가니까 예. 좀비인 줄 알고 너무 깜짝 놀랐대요. 근데 자세히 봤더니 동네 아주머니들이 운동하고 계시더라라고 밝힌 적도 있습니다. 네. 집에만 머물다 보니까 참 힘든데 이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집콕 상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의자 다리 커버도 있네요. 의자 다리 커버 외에도 진동 흡수패드, 세탁기 에어컨 아래에 끼워도 가전제품의 진동을 막는 장치입니다. 소음 방지 쿠션 등 층간 소음 관련 제품의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현격하게 뛰어 있습니다. 예. 코로나19로 힘들지 않은 사람들이 없을 텐데 서로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럼 저희는 60초 광고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뒤 이어질 온라인 라이브 방송 이사 말루에서는 최재형에게서 정강훈의 냄새가 이런 주제로 본방에서 못다한 얘기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김진 앵커가 복귀합니다. 더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